숲속 수사대 사건 번호 45.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정글. 하나도 안 무섭다 람지. 다 같이 좋아하는 동물의 가면을 쓰고 신나게 놀던 우리. 크리치! 그런데 몰리 왜 그래? 우리 네 명인데 사진에는 우리 말고 한 명이 더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진짜네. 한 명이 더 있어. 사건이 들어왔어. 응. 누구의 얼굴일까? 누구냐? 나와라! 분명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혹시 유령? 몰리? 일리는 없겠지. 하긴 유령이 어디 있어. 몰리, 노란색 얼굴만 확대할 수 있어? 그럼. 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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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가면이라고? 범인은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우리를 겁주면 놀리는 거다. 분명 아직도 이 주변에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거야. 특히 레비! 이 주변을 샅샅이 조사한다. 실시! 알았다, 대장! 아이고, 나도 참 코코랑 사진 찍고 싶다, 참냐. 뭐야? 얼굴만 있고 몸이 없잖아. 얼굴만 있다니! 더 무서워! 아니야. 자세히 보면 여기 다리가 있어. 다리가 여섯 개니까 곤충? 그래, 곤충이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우리 뒤쪽 바로 저 꽃에 붙어 있었던 거야. 유령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야, 우리를 놀라게 하더니 잡히기만 해봐라. 얼굴 모양을 한 곤충이라. 맞다! 예전에 부엉이 눈 모양을 하고 있었던 나방이 있었지? 날개에 커다란 눈동자 무늬가 있어서 적을 놀라게 해 자신을 보호하던 나방이야. 좋아! 나비나 나방이 알고 있을 수 있으니 물어보자! 코코, 저기! 알았어! 얘들아! 이 무늬 적에게 겁주려고 하는 거 맞지? 글쎄, 우리 날개 무늬처럼 커다란 눈동자 모양이라면 새나 동물들을 놀래켜서 쫓을 수 있지만 작은 얼굴 무늬는 적들에게 겁을 주지 못해. 겁을 주지 못한다고? 그래, 화려한 노란색이라니 당돌하네. 이제 더 이상 우리 짝짓기를 방해하지 마! 이 녀석의 정체가 뭘까? 도대체 왜 노란색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걸까? 와, 저기 위에!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곤충이야! 그래, 나뭇잎이나 꽃 모양을 한 곤충들이 있었지. 그렇다면 얼굴 모양을 한 녀석도 그 곤충들처럼 자기 모습을 위장한 게 아닐까? 우리는 적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는 거야. 최대한 주변 모습과 비슷한 모양으로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눈에 띄는 색과 모양은 잘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보니 사진 속 곤충은 이 녀석들과는 반대잖아. 오히려 새나 개구리의 눈에 더 잘 띄겠어. 이런 모습이면 멀리서도 잘 보이겠는걸? 그 녀석은 우리랑 달리 적들을 쫓는 다른 무기가 있겠지. 무기? 맞아. 그러니까 노란색은 날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가 아닐까? 그렇다면 곤충을 먹이로 삼는 새나 도마뱀이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처음부터 곤충을 사냥하는 녀석들에게 물어봤으면 좋았잖아. 지금도 안 늦었어. 빨리 곤충을 사냥하는 녀석들에게 가보자.
대장, 응? 저기 노란색 가면이다. 범인이 가면을 버렸군. 가면을 살펴보자. 아, 레비 레비. 아, 냄새. 혹시 이렇게 생긴 곤충을 본 적이 있어? 그래, 그 녀석 본 적이 있어. 맛있게 보여서 다가갔다가 고약한 냄새 때문에 고생했지. 그 뒤론 다시는 안 건드려. 냄새? 정말 고약한 냄새야. 방금 전에도 나타나서 얼른 피했지. 저기 빨간 꽃으로 가봐. 거기서 봤어. 빨간 꽃? 빨리 가보자. 어, 뭐야? 얘네들은? 피터! 저기 위에! 어? 찾았다! 너였구나! 우리 사진에 찍힌 얼굴이! 너넨 또 뭐야? 너희들한테도 거약한 냄새를 뿌려주지! 숨 쉬지 마! 수수께끼는 불렸다! 사진에 찍힌 얼굴의 정체는 인면 노린재였다. 꽃의 꿀을 빨아먹고 사는 인면 노린재는 고약한 악취를 풍겨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 이 냄새에 호되게 당한 동물들은 특이하고 눈에 띄는 이 노란색 무늬를 기억하기 때문에 인면 노린재를 다시 만났을 때 공격하지 않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는 곤충들. 자연은 정말 신비롭다. 몰리, 빨리 와! 하나, 하나, 둘, 셋! 사건이 들어왔다! 숲속 수사대 사건 번호 36. 숲속에 귀여운 도마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몰리가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린 숲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이건 도마뱀 꼬리잖아. 우린 누군가가 꼬리만 남겨두고 도마뱀을 먹어치웠다고 생각했다. 대체 그 녀석은 왜 꼬리만 남겼을까? 분명 도마뱀보다 강하고 큰 녀석일 거야. 왜 꼬리만 남겼을까? 어쩌면 말이야. 범인이 자기를 잡아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온 게 아닐까? 그래. 일단 사건 현장으로 출동! 우리가 해결한다. 돌개바람 출격 개시.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피트! 어? 도마뱀 꼬리가 또 나왔어! 또? 피트! 거기서도 나왔어? 피트, 이번 사건 연쇄 사건인가 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달아 나온 꼬리. 코코의 말대로, 몰리의 예상대로 누군가가 명탐정인 내게 도전장을 내민 연쇄 사건인가? 잘린 꼬리가 나온 곳이 둥근 원을 만들고 있어.
이 둥근 길을 자주 다니는 녀석을 수사해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좋아, 수사대에 자존심을 걸고 수사하겠어. 수사 개시! 용의자 G, 숲속 마을 버드나무 3단지 까만굴 7동 302호에 살아. 몸이 몹시 작아. 부지런하고 은밀한 곳을 좋아한다고 해. 도마뱀이 두려워하는 천적이야. 용의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어. 그럼 G, 범인은 너냐? 레비. 분명 현장에 발자국이 없었어. 그럼 용의자는 팔이 없다는 건가? 그래, 그거였어. 빨간 코가 용의자를 잘못 짚었군. 누구냐? 놀랬잖아. 봐봐, 뭐해? 도마뱀의 꼬리만 남긴 건 너지? 아니, 난 깨끗이 다 먹지. 먹을 건 남기지 않아. 어? 얘들아, 도마뱀 꼬리가 또 나왔어. 뭐? 역시 일부러 흔적을 남겨서 자신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고 한 거야. 어? 이 길은 다른 녀석도 다녀. 그 녀석이 누구야? 그 녀석은 우리도 잡아먹는다고. 걱정 마, 보호해줄게. 우린 숲속 수사대야. 좋아, 그 녀석은 뱀이야. 숲속 도마뱀 꼬리 연쇄 사건은 네가 꾸민 일인지? 연쇄 사건? 뚱뚱해서 꼬리까지 먹기가 찔렸지? 난 먹이를 그 자리에서 꿀 것까지 먹이를 남기지 않아. 마침 배고팠는데. 수수께끼는 불렸다! 뱀이 아닌가 봐. 잘됐다. 너희라도 먹어야겠어. 뭐냐고? 용의자 뱀. 활동 무대가 산이나 물가 등 다양해. 그래서 현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이 녀석은 무엇이든 꿀꺽 삼키지. 말하자면 입을 엄청 크게 벌리는 도마뱀의 천적이야. 얼른 만나러 가자. 수사 해결해야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지도를 다시 봐야겠어. 여긴 다른 곳에 비해 꼬리가 많이 발견됐어. 그렇다면 뱀이 이곳에 자주 나타날 거야. 코코! 뱀, 우리를 먹으면 아주 입냄새가 심해질걸? 우리 세수도 안 했어. 물론 이빨도 안 닦았지. 암컷이 냄새가 싫어서 짝짓기를 하지 않을 거야. 큰일 났다, 너. 우린 만난 먹이가 아니야. 도마뱀, 도마뱀이야. 저기야! 잡혔어! 꼬리가 움직인다, 대장!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는? 불렸다! 이런 띵! 안 돼! 그랬다. 누군가 도마뱀의 꼬리만 남겼다고 생각했던 연쇄 사건은 사실 장지뱀이 위기에서 탈출하고 남은 흔적들이었다. 우린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꼬리를 잘라. 잘린 꼬리가 꿈틀대면 천적도 놀라서 움찔해. 때론 천적이 잘린 꼬리를 먹는 틈을 타 재빨리 도망갔지. 이건 우리 호신술이야. 나도 호신술 쓰고 싶다. 아뿅! 꼬리가 잘려서 아프지. 걱정 마. 따뜻한 햇볕을 쬐면 돼. 조금 시간이 지나면 꼬리 잘린 자리에서 새 꼬리가 생겨. 분명 뱀 녀석이 여기에 똥을 확 쌌어. 잘 찾아보자고.
오라비. 여기 있어.